호텔 레스토랑을. 내가 오늘 전세 좀 내겠다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그게 벌써 예약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누군데 그게? 내가 두 배, 열 배 더 줄 테니까 당장 취소시켜, 그 자식! 천 대장? 뭐야? 두 사람 지금 이 분위기는? 설마 여기 전세 낸 게 폐하셨어요? 누님은 어쩐 일입니까? 우리 천 대장은 왜 데리고? 잘 됐네. 우리 오늘 두 커플 더블 데이트하면 되겠네? 커플이요? 아니 우리 천 대장이 왜 누님 같은 사람이랑? 대장님 그렇게 입으니까 다른 사람 같네요. 아, 저도 이런 걸 잘 안 입어봐서 좀 많이 이상합니까? 엄청 멋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 제 말은 평소에도 멋있었는데 아니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네. 근데 황 엄마도 오늘 예쁘신데. 아, 이제 물이 좀 하네요. 이거 물 진짜 맛있어요. 엄청 시원해요. 우리 빈이랑 나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폐하. 이렇게 부탁할게요. 누님이 양심도 없습니까? 세 번째 결혼이라도 할 작정이에요! 못할 것도 없죠. 나 이번엔 진짜라고요. 천우빈이 너무너무 좋아 죽겠는 걸 어쩌라고요. 천우빈은 안 됩니다. 절대! 혁아! 평생에 나 위해서 뭐 해준 것도 없잖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두 사람 좀 밀어줘. 아, 씨, 소름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천대장 데리고 빠지세요! 황구랑 처음으로 데이트 왔는데 대체 왜 끼어들어서는. 헐! 민니가 좋다고 난리 칠때 언제고 이제 와서 황우랑 뭔 데이트? 진짜 지조라고 더럽게 없다니까. 됐네. 애초에 네 돈 바라지도 않았어. 헐! 미쳤나 봐. 미친 거지? 자, 이것도 먹어봐. 빈, 많이 먹어. 네. 내가 주니까 더 맛있지. 예, 맛있네요. 그만 좀 보시죠, 배야. 황마마 얼굴 다 달이 없어지겠습니다. 누가 봤다고 그러십니까? 식사나 하십시오, 누님. 황우,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예물로 줬던 그 사파이어 목걸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어요? 아, 그거 태우마마가 가져가신 지 좀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황후의 상징과도 같은 목걸인데. 공안에서 절 황후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국가 목걸이 없다고 뭐 대수인가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라. 고작 이런 걸로 지 목숨 하나도 못 지키면서 날 돕겠다. 지 입으로 자결했다고 보호까지 한 추대장을 살려놓고 그놈을 통해 연락을 해. 네가 정녕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제 목숨을 살려주신 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게 폐하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거든요. 나왕 씨, 그 자리 태우마마께 바치겠습니다. 네가 무슨 수로 나왕 씨를 잡아온다는 거야? 그자에게 목숨과 같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 그 동생을 이용하면 나왕 씨를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때 제 목숨을 온전히 태우마마께 바치겠습니다. 절 믿어주십시오. 당장 그 보기 흉한 얼굴부터 손봐야겠구나. CCTV 찍힌 수상한 자는 없었습니까? 아, 이 사람이 도운 것 같아요. 새로운 직원인가 했는데. 주대장. 제가 너무 방심했어요. 2억에 대한 증언을 시키려고 목숨 붙여둔 건데 설마 또 동식이를 건드리진 않겠죠. 민유라가 만약에 우리 동식이한테 무슨 짓을 하면 그땐 진짜 천우빈이 아니고 나왕식으로 그 여자 죽일 겁니다. 뭐라? 날더러 뭘 하라고요? 황후에게 사과를 하시라 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폐하? 네, 이제야 제정신입니다, 어마마마. 못합니다. 내가 그딴 기집애에게 사과를 왜 합니까? 난 이 나라 태웁니다. 그럼 이 나라 태우가 황후를 없애기 위해 손녀딸에게 한 짓을 만천하에 까발리길 원하십니까? 최 팀장의 동영상입니다. 거기에 서강의 진술까지 있어요. 더 해볼까요? 어째 폐하가 내게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못 사니 그거 다대 단단히 홀리식이라도 할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 황후에게서 가져간 사파이어 목걸이도 돌려주십시오. 그건 또 왜요? 오선이가 그것까지 일러 바친 겁니까? 그건 황후의 것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거겠죠. 제 말대로 하시면 최 팀장 풀어주겠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선처입니다. 며칠 전 황후가 아리 공주를 학대한다는 방송이 명백한 가짜 뉴스로 황실은 이에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황후가 아리 공주를 친딸처럼 아낀다는 것은 황실 전체가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황후를 향한 악의적인 거짓 보도에 대해서 황실의 어른으로서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황후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돌려준다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황후 전 궁인들과 비품들도 돌려주셔야죠. 지금 그러려고 했습니다. 저 앞으로 황후를 모시는 데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절대 있으면 안 될 것이야.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잠깐. 왜 그러셨습니까, 마마? 그냥 제가 다 책임지고 물러나면 끝날 일인데 저 같은 걸 살리시려고 그런 수모까지. 죄송합니다, 마마. 두 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선 것뿐이다. 내가 그것들을 가만 놔둘 것 같아. 오일러를 당장 궁으로 불러라. 예? 빈센트리 연극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대체 이 목걸이에는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강주순 경호원한테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여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직접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강주순 대원이 실종된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강군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아이를 가졌대서 선물까지 사놨는데. 강주순의 여자가 임신 중이었다고요? 네일로 씨 퇴근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황실에서 독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고 차를 보내서 거의 끌려오다시피 했어요. 일단 거기서 나와요. 아니 내가 걸로 갈게요. 이미 궁에 들어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 내가 걸로 갈 테니까 어떻게든 시간 좀 끌어요. 알았죠? 내가 빈센트리 소설을 읽고 아주 팬이 돼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오늘은 황후의 동생이기도 한 오엘로 씨를 모시고 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데요. 저야 너무 영광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어디예요? 지금 시작하려고 해요. 제발 빨리 좀 와줘요. 오엘로가 진짜 빈센트리가 아닌 거 확실하죠? 제대로 증언만 해주면 이 출판사는 절대 안 건드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영문판과 번역판의 의미 차이가 큰 의혹이 꽤 많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빈센트리의 미국 팬에 의하면 빈센트리가 여자일 리가 없다. 내가 본 사람은 분명 남자였다. 이런 목격담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오엘로 씨는 최근 몇 년간 황궁 쇼핑몰 관련해서 미국과 아시아권 출국만 있었는데요. 언제 유럽권 출판사들과 출판 계약을 했죠? 잠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태연마마? 어떤 거죠? 깜짝 이벤트가 뭡니까? 폐하께서 소설 낭독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모신 독자분들께서 인상 깊은 구절로 꼽으신 부분을 태아가 직접 읽어주시면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줄곧 부인을 의심하고 있던 스펜서는 그날 폭발해버렸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그놈과 무슨 관계인지나 말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강주승이랑 무슨 관계인지나 말해. 강주승이랑 무슨 짓 했어! 스펜서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고작 이런 사람이었어요? 고작 이런 분이셨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못난 사람인 줄 처음 알았네요. 태아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스펜서 부인은 참담한 마음을 애써 누른 채 방을 나섰고 스펜서가 그 부인의 뒤를 쫓아갔다. 흥분의 이성을 잃은 스펜서는 진실을 말하라며 부인의 목을 조르며 다그쳤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부인은 중심을 잃고 호수로 밀쳐졌다.
스펜서 부인은 버둥거리며 제발 살려달라 했지만 분노로 가득 찬 스펜서에겐 가닿지 않았고 그는 그대로 호수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후 스펜서가 다시 호수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끔찍한 침묵 속에 휩싸여 있었다. 호수 위로 스펜서 부인이 핏기 하나 없이 조금의 미동조차 없이 마치 밀랍인형처럼 떠 있었다.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내가 죽였어. 뱃속에 아이까지 내가. 내가 이 손으로 밀쳐서 죽였어. 정말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때 스펜서의 어머니인 공작 부인이 나타나 말했다. 진정하세요, 폐하! 황후는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폐하는 여기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공작 부인이 아들인 스펜서를 달랬지만 스펜서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호수의 차갑게 굳어가는 자신의 아내를 보며 흐느꼈다. 폐하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작 부인은 죽어버린 며느리에겐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두려움과 슬픔에 떠는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고 달아났다. 가여워서 어쩌나 이리 떨다니. 오 불쌍한가.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는 모르고 있었다. 스펜서가의 충직한 집사가 그 밤 시체를 빼돌렸다는 것은. 그만! 그렇게 내 딸이 죽은 겁니까? 소현 황후는 대체 누가 죽인 겁니까?